우리 사회는 위기와 변화, 그 어디쯤 서 있을까요? 매일 발생하는 사건들과 그로 인해 눈더미처럼 불어나는 사회적 파장. 어느 사회나 갈등은 있지만 우리는 더 심합니다. 올해는 정부가 갈등 해결에 획기적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국가 문제로 거론될 만큼 문제가 심각해지니 갈등이 쌓여가는 한국을 갈등 공화국이라고 칭하기도 하죠. 과연 대한민국은 순항 중일까요? 작년 12월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 사회 갈등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갈등 중 하나가 지역 갈등이잖아요. 특히 선거 때면 한 지역은 빨간색, 다른 지역은 파란색, 우푼 현상까지 일어나죠. 그런데 조사 결과 지역 갈등이 심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우회죠. 대신 더 심각한 갈등이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젠더 갈등 문제를 심각하다 외친 건 20대 비율이 높았습니다. 젠더 이슈가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합의를 이끌어내길 기대했지만 홍대 누드 모델 사건, 서울 이수혁 폭행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여성 혐오, 남성 혐오와 같은 극단적 혐오 정서도 형성됐고요. 건전하게 해결되는 방향에서 벗어나 성 대결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또 노사 갈등이 심각하다 말하는 비율도 이렇게 높습니다. 작년 복직에 합의한 상용차와 KTX 해고 노동자들의 긴 싸움, 그리고 얼마 전 극적 타결한 75m 높이에서 426일간의 투쟁을 벌인 파인텍 고공 농성까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등장하는 팽팽한 노사 갈등은 아직 곳곳에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직장갑질 119에 6,500여 건의 상담 사례가 접수될 만큼 멍들어가는 근무 환경까지 가중돼 심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외친 한국 사회 갈등 1위, 바로 정치권입니다. 일단 우리 정치 하면 어렵고 잘 모르겠고 그래서 외면하게 되잖아요. 어찌 보면 정치권 대립은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정치권이 갈등 해결에 앞장서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막말에 몸싸움까지 벌이고요. 장제원, 왜 표정아? 테러리스트야! 텅텅 빈 회의실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느낌은커녕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치만 하는 것 같고 말이죠. 다른 갈등이야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의 방향을 찾아간다 해도 정치권 갈등은 국민들만 각성한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 갈등 1위로 꼽힌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60년 만에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그에 따른 희생과 불균형 성장, 불평등 같은 문제는 계속 축적됐습니다. 이렇게 오래 내재되어 있던 게 구체적 사건이나 정부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갈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갈등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갈등 해결을 통해 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보셨나요? 격이 없고 자유로운 토론 방식인 타운홀 미팅으로 진행했어요. 즉석에서 질문자를 지정하는 방식이라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같은 발언도 나왔고요.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질의권을 얻으려고 눈에 띄게 한복을 입고 간 기자도 있었습니다. 이 타운홀 미팅은 갈등 조정 방법 중 하나인데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재임 시절 백악관에서 주로 사용했었죠.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한국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비용으로 연간 82조에서 최대 246조 원이 예상된다고 발표한 적도 있어요. 전문가들은 갈등의 발생보다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갈등으로 뒤덮여 있어요. 그에 반해 갈등 관리 능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앞으로도 사회 갈등은 불가피하게 일어나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공론화하는 노력은 필요할 것입니다. 국민을 대신해 일하는 정부와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려는 국민의 역할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